안녕하세요. 여기는 미니밴 전문기업 아투원 유성구 신동에 있는 하이루프 제주동이고요. 자, 2022년식 카니발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는 주차장이고요. 2022년형 카니발 5월 주문량이 현재 아투원으로 입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요즘에 반도체 부품 수급 문제로 현대 기아차 생산 너무 늦어지고 있고, 현재 기아 카니발 가솔린 기준 계약 시 약 7개월이 소요된다라는 설명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역시 기아 원 제작자 차량 카니발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대부분 9인승, 7인승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 사람들은 아직도 하이리무진은 기아에서만 출고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아투원에서도 글로벤 하이리무진 생산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주행하면서 넋두리를 할 건데요. 3세대 카니발 디젤 타다가 4세대 신형 카니발 가솔린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신동 쪽 빠져나가고 있고요. 아투원 본점으로 향할 건데요. 그 전에는 3세대 디젤 차량을 탔었는데 4세대 넘어오면서 가솔린 차량으로 바꿨습니다. 특히 4세대 차량 과연 어떤 점이 가장 좋았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한 거고, 현재 6,878km, 평균 연비는 8.7km, 즉 골프장 갈 때 장거리 그리고 시내 주행 모두 합쳤는데 하이리무진 연비, 가솔린 연비가 8.7km면 아주 차분하게 운전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차분하게 운전을 하면서 영상 담을 건데요. 3세대 디젤 차량 그리고 4세대 가솔린, 특히 4세대에서 어떤 기능적인 거, 가장 편한 거 제가 설명드리자면, 그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스마트 오토 크루즈 컨트롤 기능, 즉 고속도로 주행 시에 일정 속도를 세팅을 해놓으면은 속도를 줄이면은 같이 속도가 줄어드는 기능. 물론 오래전부터 이 기능은 여러 차종에 적용되었고 그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설명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다 안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이 없는 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서울 갈 때 오른발 놓고 갈 수 있는 것이 얼만큼 피로감을 덜할 수 있는지, 특히나 차간 거리를 유지해주는 것이 얼마만큼 마음을 편케 해주는 요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몸소 듣기에는 가장 좋았던 것은 스마트 오토 크루즈 컨트롤 기능, 그리고 두 번째는 차선이 탈 경고, 우리가 이렇게 핸들을 놓고 갔을 경우에는 차선을 잡아주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핸들을 잡아주라고 이렇게 하는 그 멘트.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핸들을 잡아주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편습니다. 물론 운전하면서 딴짓거리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약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즉 스마트 오토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선이 탈 경보 장치가 저한테는 정말 아주 피로감을 덜 수 있는 3세대와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깜빡이를 넣으면은 이렇게 화면에 비춘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편의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했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4세대 신형 카니발 실제로 한 달 정도 운행을 해보니까 이런 점이 좋았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가솔린과 디젤 차이, 저는 가솔린을 선택을 했는데요. 정말이지 한마디로 일축하면 가솔린 타다 디젤은 정말 타기 힘듭니다.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약자 거의 한 80%가 가솔린으로 선택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시그니처 선택 옵션까지 풀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팩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팩트는, 자, 요즘 반도체 수급 문제로 현대 기아차, 특히 기아차 하이브리드는 물론 거의 전 차종 반도체 부품 수급으로 계약 시 많게는 뭐 9개월, 10개월, 특히 카니발 같은 경우는 가솔린 기준으로 7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물론 하이리무진은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죠. 즉 현재는 누가 차를 빨리 먼저 줄 수 있느냐, 공급할 수 있느냐가 큰 경쟁력인데,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설명드리자면, 기아 역시도 하이리무진을 생산합니다만은 계약 시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좀 전에 신동에 있던 차들 5월달에 사전 주문한 차량들이 나왔다. 그리고 35대가 한 번에 쏟아질 건데요. 모두 다 계약이 있고 그 후에 또 역시 계약자들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5월달에 계약 넣은 것이 이제
원 제작자 차량 아트원으로 넘어오고 있고, 넘어오면 저희가 하이루프를 제작해서 안전검사 받고 등록 진행하고 역시 사용자가 원하는 제품까지 해서 출고를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 주문하면 얼마나 걸려요? 자, 아트원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사전에 계약한, 선 주문한 차량이 출고되면은 계약자가 없는 차도 있습니다. 그 차량을 잔여 차량이라고 그러는데, 잔여 차량은 계약 시 15에서 20일이면은 품에 안길 수가 있고요. 더불어 사전 계약해서 출고되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이 매월 50대, 60대 이상 나오기 때문에 아트원으로 하이리무진을 계약하시면은 두 달, 아무리 길어도 3개월 이내면은 품에 안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팩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아트원은 국토부 제작자, 승용특장차 제작자로서 어떤 기아로부터 원 제작자 차량, 즉 일반 차량을 가지고 와서 하이루프를 절개를 하고, 그 후에 하이리무진을 탑재를 해서 안전검사를 받고 완성차로 판매를 한다라고 한 번 더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원 제작자 차량, 선 주문한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아트원으로 하이리무진 계약 주시면은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빨리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설명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역시 똑같은 제작자로서 생산이 되는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선택하는 이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쪽에 보이는 것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없는, 아트원에만 있는 보조석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있습니다. 자, 동승자가 없으면은 사실은 혼자 운전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스마트폰에 이렇게 유튜브 영상 연결하고 바로 실행을 하고 미디어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두 가지, 즉 엄태건의 아이폰 그리고 XM 보조 모니터 두 가지 블루투스가 모두가 있는데, 현재는 엄태건의 아이폰, 즉 혼자 다닐 때는 이렇게 엄태건의 아이폰으로 블루투스를 연결하면은 앞에서 이렇게 바로 실행을 해서 음악 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즉 동승석이 없으면은 이렇게 스마트폰 거치대 하나만 있으면은 혼자서 얼마든지 유튜브를 시청을 할 수도 있고, 더불어 센터에 있는 미라클 블루투스 마이크 기능만 있으면은, 자, 유튜브 음성은 전체 스피커로 나오고 블루투스 스피커는 마이크와 연동돼서 노래방 기능, 요즘에 유튜브에 노래방 제목만 입력하면은 태진, 뭐 금영 노래방 다 나옵니다. 그러면 운행시에도 마이크 노래를 할 수가 있으면은 졸음도 쫓을 수가 있고 즐거운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동승자가 있다 그러면은 역시나 보조석 모니터 터치, 그리고 기기 변경 XM 박스로 하면은 보조석 모니터에 있는 화면 그리고 음성이 전체 스피커로 나오게 됩니다. 역시 노래방 기능도 블루투스 미라클과 함께 하면은 더욱더 즐거운, 즉 개인 스마트폰 혼자 운행할 때는, 그리고 동승자가 있으면은 보조 모니터를 이용하면은 아주 즐거운 여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면 쪽에는 기아 순정이 없는 터치형 12점 모니터가 있다는 거 비교 대상이라는 거 설명드리고요. 자, 지금 앞쪽을 비추고 있지만, 자, 후석 쪽 설명을 사진 첨부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후석 쪽에는 이렇게 가장 중요한 모니터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기아 순정은 21.5인치, 그리고 스마트폰 미러링을 통해서 영상을 볼 수가 있고, 더불어 요즘에 아이폰과 스마트폰 미러링 연결하면 자주 끊긴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탑재되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는 개인용 핫스팟 설정해서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은 바로 연동이 됩니다. 즉 미러링 방식이 아니고 핫스팟 연동 방식이고, 핫스팟 연동이 되면 스마트폰에 있는 유튜브 영상 모두 볼 수가 있는데 절대로 끊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화질도 아주 상당히 좋으며 실시간 뉴스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행 중에는 모두 모니터를 시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가장 큰 특징 있습니다. 하나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보조 모니터가 있는 것도 특징이지만,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자체 20A 인산철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조용히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이루프에는 이렇게 자체 스피커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신의 한 수. 즉 요즘에 차박 캠핑도 많이 유행을 합니다만은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화질, 큰 화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보다 큰 화면 그리고 좋은 화질로 시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차별화된 다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조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실내등 그리고
간접등 디자인도 기아 순정과 늘 비교 환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아직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마디로 일축하면은 하이리무진은 기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동일한 제작자로서 아트원에서도 합법적으로 하이루프를 제작을 해서 완성차로 판매를 한다. 즉 일반 소비자분들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을 살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살까? 외형의 재질, 하이루프의 재질,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실내 구성 요소, 더불어 아트원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즉 전동 침대 시트, 요트 바닥, 허니콤 블라인드 등을 사용자의 취향, 용도에 맞도록 고를 수가 있고, 특히 색상들도, 실내 색상들도 이렇게 코튼 베이지, 새들 브라운, 미스티 그레이까지 하이루프의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의 특징이라는 것도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기는 대전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하는 바람재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성구 아트원 본점으로 신동에서 넘어가고 있는 중에 이렇게 넋두리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팩트, 4세대 신형 카니발 하이리무진 원하시는 분들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도 비교해보고, 역시 출고 기간 아트원에서는 아무리 늦어도 2개월 내지 3개월이면은 품에 안길 수가 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하이루프의 여러 가지 가격, 디자인, 실내 구성 요소 모두 비교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 달 정도 제가 이렇게 4세대 신형 카니발 운행하고 있는데요. 가솔린 선택하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거, 그리고 4세대 신형 카니발에 있는 많은 편의 기능들 정말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정말 운전할 맛 난다. 스타리어와는 또 다른 주행 성능들 가지고 있고요. 특히 아트원에서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 4세대 신형 카니발에 적용되는 4인승, 6인승, 황제 차박 모두, 제 차는 현재 4인승 황제 차박으로 되어 있고 전기장치로 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림 베이지로 풀 트리밍, 그리고 리무진 시트까지 모두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 금액은 차값 포함 7,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과연 차량 가격 대비 실용성 한번 따져볼 만한데요. 저는 정말 정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골프행 갈 때 4명이 편안하게 승차를 할 수가 있고요. 차박 시에 언제든지 떠나고, 역시 무시동 히터 등이 있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편안한 잠자리 옆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차분히 현재 속도 60km 정도로 국도 바람재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자, 안전운전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도 실제로 카니발 구입 의사가 있다면은 반드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그리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비교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즘에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이렇게 2차까지 접종하신 분들도 많고 이제는 8명 이상 모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코로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겨울 감기도 조심해야 되고요. 환절기 때 역시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은 건강 유의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넋두리 실제로 운행하면서 넋두리 한번 털어봤는데요. 행여나 카니발 하이리무진 구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 다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